첫 지금 솔로 앨범이 나와서 이제 또 활동하는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그날 이제 매니저들이랑 다 같이 커피숍에 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아 그러면 예능을 조금 돌아볼까?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심장에 전화가 온 거예요. 우와. 야 이거는 강심장에 전화가 온 거예요. 우와. 야 이거는 뭐 명예. 근데 제가 강심장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렇게 짤로도 보고 안보현 씨 나온 것도 보고 이제 네, 같이 드라마를 했었으니까 강심장을 본 게 아니라 안보현 씨를 본 거예요. 아니요. 안보현 씨 고맙습니다. 그래서 아 이거는 시그널이다. 무조건 나가야겠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중간에 전현무 씨랑 친하신 어떤 분을 알게 된 거예요. 누구예요? 누구야? 누구야? 드디어 아니, 걸렸어! 네. 여자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 아, 교수님 여자 에이. 교수님 교수님이야. 아, 교수님 맞나요? 반지 주인공 반지 주인공 몸매가 엄청나 몸매가 엄청나 아 몸매가 엄청난 교수님 진짜 광인이네 진짜 교수야 어쩐지 전화할 때 난 학생이고 넌 교수야 누가 교수한테 몸매가 좋다고 그래 아 몸매 좋으시긴 하지 응. 아니 두 분이 어느 관계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 우리 둘이? 그래서 아 애기 엄마예요 아, 아이고 그럼 많이 애기 엄마 유분이요 아, 교수님이셔가지고 돌싱 돌싱이시고 돌싱이에요 돌싱한테 인기 왜 이렇게 많아 얘기가 또 다르지 정숙 씨 아니야? 아니 정숙 씨 만나는 거 아니야? 잡아 내가 그분이 예전에 그 엉짱 교수로 유명했던 맞아요 엉덩이짱 어 옛날에 아, 근데 이 규리씨 혹시 현무 씨 알아요?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. 한번 뵌 적 있어요. 작년에 행사 때. 맞아요. 얘기했더니 현무 씨랑 같이 밥 한번 먹자는 거예요. 아니요. 저는 이제 그분이랑 별로 안 친하니까. 별로 안 친하니까 혹시 뭔가 괜히 그렇게 만나서 뭐 좀 이상할 수도 있고. 이상하고. 엄청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. 네. 근데 왜 이렇게 당황하냐죠? 썼었던 거 아니죠?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. 이상한 얘기 자꾸 하잖아. 근데 이...